Hey bro, my name is Booty Pie. How's it going, Raz? My name is... 피디파이 한번 따라해봤어. 여러분들 불편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아, 그나저나 오늘은 뭘 먹을 거냐면요, 일어난 지 오늘도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솔직히 저 이제 집앞주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방송 끝날 때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었죠. 치킨 요즘 원탑 어디임? 뭐 치코버 많이 나왔지만은 뭐 오늘은 어제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땅땅치킨 대체 세트 번호도 있더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6번 다 있는 것 같아요. 7번, 8번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3번 유명하길래 한번 시켜봤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말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바로 땅땅치킨인데, 아니 근데 이거 치밥 되나? 나 치밥 된다고 해서 시켰는데 이게 뭐 없는데? 뭐 매콤 소스로 비비는 건가? 아 이거 순수한, 그러면 완벽한 그런 치밥, 순수의 치밥이 아닌데, 퓨어 치밥. 뭐야, 무슨 소스야? 모사 드레싱? 라틴. 자,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 먹기 전에 내 장비를 좀 꺼낼게. 흑도 요루야. 먹어보도록 할게. 그리고 젓가락을 잠실역 4번 출구에서 잊어버렸는데 혹시 본 사람 있으면은 우리 집으로 좀 보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 바삭함이 정말 어리버리하지만 괜찮아. 그렇게 많이 바삭거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눅눅한 것도 아닌데, 그 어리버리함을 잘 살렸네. 정말 컹스한 맛이야. 뭐 바베큐인가 이거는? 아 얘네,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이 매콤 소스를 여기다 뿌리는 것 같아. 소스도 매콤하니 괜찮네. 이거에다 밥 비벼 먹으면 되겠네. 확실히 1인 1치킨은 솔직히 쉽지가 않아. 그럼 깔끔하게 마무리로 배부르긴 한데 이 고기 조금과 햇반 보비어버리겠어. 에라이. 마구마구 보비어버리기. 근데 친구들, 근데 이렇게 치밥만 먹기에는 좀 뭔가 좀 아쉽지 않아? 좀 뭔가 좀 아쉽지 않나? 그렇지. 자반김이야. 아까 마트 갔다 사왔어. 거의 이 정도면은 치밥계의 혁명가라 불러줘도 되겠지? 밖에 혁명가. 좋았어. 이게 존나 맛있네. 국물 한입 할래? 아니야. 아니, 내 친구인데 되게 싫어하는군. 이것도 약간 심심하다면 호불호가 갈릴지 모르겠지만 난 쌈무를 택하겠어. 떠서 덮어서 너무 맛있지? 솔직히 맛있다. 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숟가락 위에다가 덮어놓고 먹는 방법도 있지만은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런 거는 혼자 있을 때만 하길 바랄게. 정말 이걸 믿긴. 김자, 내가 보기, 난 김 중독자인데, 김은 어디에든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어? 뭐야? 아니, 종이 위에다 비벼서 먹었나봐. 종이가 사라져 있습니다. 아니, 어디 간 거야? 설마, 여기? 이런 밑딘. 자, 이렇게 오늘도 시밥을 클리어 해버렸어. 아, 근데 내가 진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해도 될까?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부탁할게. 댓글도 그리고 알림 설정 좀 부탁할게. 나 방송하러 갈게. 안녕.